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 종종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어떤 대인형물을 함께 하는 집단을 가르쳐서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간과 환경이 그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즉,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몸처럼 환경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은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한쪽도 죽고 하나가 살면 다른 한쪽도 사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도 죽음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그 절대적인 신앙이었던 그 위대한 스승님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스승님도 없고
자기 자신마저 믿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제자로서의 어떤 생명이 정말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인데 스승이 없어졌으니까 제자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죽음을 체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도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너희들은 근심에 빠지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그러한 슬픔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한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돌아가셨으니 슬플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제자의 본연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즉 마리아처럼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제자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본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제자들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운명 공동체는 부활의 은총으로 결정적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님이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하느님이 제자들의 하느님이 된 것이에요. 공생활이나 순환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때는 뭐 제자들과 자신이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즉 예수님 당신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일치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즉 어떤 부활 체험은 어떤 제자들과 하느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 체험 이후에 어떤 죽음 이후에 겪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곳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이들까지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제한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던 뭐 좋던 운명 공동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그런 차원의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긴 그러한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부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누는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주위에서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고 그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의 친밀한 관계는 때로는 모든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너무 그 금슬이 좋고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
정말 부럽죠.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부관계에 참여하지 않고 둘만의 대화 시간이다, 둘만의 고유한 경험들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어떤 친밀한 관계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배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가 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장 큰, 가장 깊은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에 정말 크고 깊은 은총을 잘 그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끌어주고 한없이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부활 시기가 되시기 바라고, 또한 부활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그 남매로 새로 태어난 것처럼 정말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